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문재인 정부에서의 집값 통계, 이 부동산 통계를 조작하기 위해서 이 통계 자료를 미리 받아보고 그리고 나중에 이 통계를 마사지했다 하는 겁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를 했지만 정작 부동산 통계 자료를 많이 오르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만들고 그 과정에서 이렇게 협조하지 않으면 부동산원, 옛날에 감정원입니다. 이 부동산원에 협조하지 않으면 이렇게 조직과 예산을 날려버리겠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어서 충격을 주고 있는데, 그런데 그 당시에 전현직 고위공무원 대다수 집값 통계 조작에 가입, 말하자면은 가담했던 전현직 공무원 대다수가 잇따라 승진, 영진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보면 지금 불법 행위에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가담시키고 이 가담한 사람들은 보상을 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들입니다. 이게 문재인 정부가 유지했던 방식이 아닌가. 불법 그리고 이 탈법 행위를 공무원들에게 시키고 그 공무원들에게는 여러 가지 혜택을 줬다는 겁니다. 자, 이거를 보면 정말 이 조직은 그야말로 국가기관을 이용해 가지고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뭐 이 이적 여적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을 상대로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다 하는 점에서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집값 통계 조작이 벌어졌던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집값 통계를 작성했던 한국부동산원에 대한 지휘선상에 있었던 국토부의 일반직 공무원 11명 가운데 이 9명이 승진하거나 공공기관장이나 그리고 경제 분야 주요 민간단체장으로 영전을 했습니다. 자, 무려 82% 가까이가 승진을 한 겁니다. 자, 이런 이례를 찾아보기 힘든 과거의 이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정도입니다. 그만큼 여기에 입을 다물어주고 협조하는 사람들에게는 내부적으로 은밀하게 보상을 줬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사이에 국민들에게는 이 체감적으로 굉장히 오르고 있는 부동산 집값이 마치 오르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문재인은 집값만큼 자신이 있다 이렇게 말했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국민들에게 지금 당장 싹 눈을 가리가지고 이 뭔가 속이고 깜짝 수단을 썼다 하는 건데, 자, 이런 정도의 정권이라면 이 정권들이 오래 갈 리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만약에 다시 집권을 하게 된다면 우리 국민들을 얼마나 속이고 우리 국가를 파괴할 것인가 하는 점에서 아주 심각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자, 대표적인 경우가 국토정책과장을 지낸 A씨인데, 이 A씨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 제대로 협조하지 않으면 조직과 예산을 날려버리겠다 그 발언을 했던 장본인입니다. 자, 2020년 2월 달에 4급 서기관에서 3급 부이사관으로 승진했다가 2021년 9월 달에 다시 고위공무원으로 다시 승진해서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역균형국장에 임명이 됐습니다. 3급으로 승진한 지 1년 7개월 만입니다. 자, 감사원이 지난달 발표한 문재인 정부의 국가통계조작 감사 중간 결과에 따르면은 L씨는 2019년 7월 당시에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으로 부동산원 간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대로 협조하지 않으면 조직과 예산을 날려버리겠다. 자, 이런 발언을 했던 인물입니다. 자, 여기 말하는 협조라고 하는 것은 아파트 가격 통계 조작이었습니다. 전년도에 9.13 부동산 대책 이후에 하락세로 접어들었던 아파트 가격이 다시 오르기 시작하자 부동산원 통계를 바라보고 상승률을 실제보다 낮게 낮춰라 이렇게 강요했던 인물입니다. 자, L씨가 부동산원 간부를 압박하는 동안에 L씨의 상관이었던 당시 국토부 1차관 B씨 그리고 주택토지실장 1급인 I씨는 부동산원 원장을 압박했습니다. 자, 부동산원 원장은 세종시의 국토부 청사로 불려가서 B씨와 I씨를 차례로 만났는데 원장 자리에서 물러나라 이렇게 요구를 받았던 것이었습니다. 통계 조작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자, 이 공무원들이 이런 식으로 관련 기관장이 압박을 했다. 지난번에 문재인도 탈원전 정책 관련해서 고리 원자력은 언제 문을 닫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거기 쭉 내려가가지고 그 당시에 백운규 산자부 장관에게 보고되고 산자부 장관은 적극적으로 이 한수원에 이렇게 지시가 내렸던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관련 과장이 이게 조금 더 이달했다가 나중에 이 안전점검을 다 하고 난 뒤에 그때 문을 닫아도 폐쇄도 되지 않느냐 했더니 너 죽을래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공직자가 하는 것이 계급 사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압박을 하는, 너 죽을래, 이런 말들이 나왔던 게 바로 이런 배경이 아닐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협조를 하지 않으면은 조직과 예산을 날려버리겠다. 탈원전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다 날려버리겠다. 이런 식이 하다 보니까 울며 겨자 먹기식이라도 위의 지시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니까 이 탈원전을 실제적으로 주도했던 한수원에서는 관련 그 공직자들이, 관련 그 직원들이 보험에 들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보험. 나중에 배임 혐의 등과 관련해서 이 소송에 걸려오면은 여기에 대비해서 보험을 들었다. 그 정도로 이게 엉터리다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가 아니었을까. 이런 B씨, 아까 말씀드렸던 B씨와 I씨도 통계 조작이 벌어졌던 시기에 성진 가도를 달렸습니다. B씨는 문정부 청와대 국토부가 부동산 원인 작성 중인 아파트 가격 통계를 불법적으로 받아보기 시작했는데, 그때가 2017년 6월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이었고, 그 이듬해 차관으로 승진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11월까지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국토부는 이 아파트 가격만 잡아주면 자리를 다 주고 승진도 시켜주겠다, 뭐, 요렇게 했던 것 아니었을까. 2021년 8월부터는 주요 기업의 연합단체 회장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 씨는 2020년 3월에 문재인에 의해서 차관급인 행정복합중심도시건설청장에 임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토, 이 교통부 관련된 업무가 오로지 집값을 조작하는 데만 모든 행정력을 집중한 것 같다. 이 국토교통부라고 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국토를 개발하기도 하고 집도 많이 짓기도 하고, 그리고 건설 수요도 예측해가지고 뭐 그거 원활한 흐름을 만들기도 하는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모든 이 역량을 집값 조작하는 데, 그러니까 당황해가지고 아파트 값이 급등하게 오르니까 이거 당황해가지고 아닌 것처럼 이 눈속임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한 사람들에게 자리를 나눠주고 승진을 시켜줬다고 하니까 이 문재인 정부의 성격이 어떻는지 잘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원은 앞서서 2017년 6월 달에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의 지시로 청와대와 국토부에 작성 중이었던 집값 통계를 매주 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통계법에 따르면 작성 중인 통계는 새로운 통계를 설계하거나 기존 통계를 개편하기 경우, 그런 경우에 한해서만 미리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면 작성 중인 통계를 받아보는 것 모두가 불법입니다. 감사원은 이 불법 행위를 발단으로 해서 청와대와 국토부가 미리 받아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높다고 생각되지면 부동산원을 압박해서 상승률을 낮춰가지고 발표하게 하는 수법으로 통계를 조작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높으면 그걸 낮추고, 그리고 그 앞에 부동산 가격이 비교 연도에 낮으면 그걸 높여가지고 또다시 비교하는 거고, 비슷하게 맞춰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거기 오르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러니까 조작이 시작된 지 국토부 담당자들의 후임자들도 줄줄이 승진했습니다. 2017년 6월 달에 청와대로 파견된 국토부 고위공무원 Y씨는 2020년 7월까지 국토교통비서관을 역임했습니다. 감사원은 Y씨가 집값 통계 조작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Y씨는 2020년 11월 SC, B씨에 이어서 국토부 1차관으로 승진 임명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토부의 승진자들은 그야말로 통계 조작 카르텔에 가담된 사람들만 쭉 연결시켰다. 그래야만 이 보안이 유지되고 서로가 도와주고 서로가 입을 다물고 있을 수 있는 것 아닐까, 요렇게 보는 겁니다. 그야말로 고위공직자들 저희 다 전부 다 범죄자로 만들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2020년 2월 달에 G씨 후임으로 주택정책관을 맡은 H씨, 5개월 만에 청와대를 파견돼서 Y씨 후임으로 국토교통비서관이 됐습니다. H씨는 그 이듬해 8월 1일급으로 승진하면서 국토부로 돌아와서 기획조정실장을 맡았습니다. 뭐 이런 걸쭉 보면은 쭉 언론들이 보도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다 통계 조작했던 사람들이 지금 고위직을 맡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 보면은 문재인은 이건과 관련해서는 최근에 김소연 씨가 관련된 책을 펴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관련된 책을 소개하면서 부동산 정책에 실기가 있었다, 신뢰 이런 것은 뼈 아프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뢰 이런 것. 그런데 문재인이 여기 설명하는 것도 부동산 관련해서
과잉 유동성에 따른 세계적인 부동산 가격 급등 속에 한국이 비교적 선방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방했다. 그래서 아직도 문제는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선방했다. 그리고 과잉 유동성, 돈이 너무 많이 풀렸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김수현도, 자,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 정권을 잡아가지고, 그래서 할수 없이 그런 뭐 올랐다.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정책에 잘못했고, 그걸 숨기기 위해서 통계 조작했다. 여기에 대한 반성은 없고, 언급은 거의 없고, 그러면서 오히려 선방했다 하고 있는 이 세력들. 그러니까 틈만 나면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정책들을 이렇게 분식해가지고 국민을 속인 이 세력들은 나중에 거의 들통나더라도 반성하거나 이렇게 뉘우치지 않고 그저 변명을 하고 있다 하는 데서 국민들은 더욱더 분통이 터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 세력들에 대해서는 자리를 주고 그리고 입을 다물게 하고 그 밑에는 압박을 하고 이렇게 해서 말하자면 국가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집단적으로, 조직적으로 범죄 혐의를 저질렀다 하는 의혹이 커지고 있어서 문재인 이 세력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